우와, 눈 엄청 많이 내린다, 그지? 눈에 눈이 들어가? 우와, 온 세상이 하얗게 됐다, 이든아. 이든아, 눈 발자국 만들어봐. 발자국, 이든이 발자국. 발자국. 어, 이든이 발자국, 이든이 따라가네. 동그라미 만들었어. 잘했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그지? 어? 눈 만져봐, 이든아. 보드득 거려? 한번 만져봐. 보드득? 3일 내내 여기 테헤란 북쪽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제 뒤에 지금 철경 보이시나요? 테헤란에서 제가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살짝 저기 미세먼지 띠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는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출근하기 전이라서 아직 미세먼지가 덜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멋진 광경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눈이 하루 만에 다 녹아버렸어요. 와, 하루도 안 돼서 다 녹아버린 거죠. 잠깐 볼 수 있는 설경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소금을 뿌려서 빨리 녹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미끄러지지 않게 돌을 이렇게 뿌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여기 주차할 데는 없고 물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비닐 올려놔갖고. 아, 대박이다 진짜. 이란 사랑합니다 진짜. 아,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고 있어요 진짜. 나무 위에 예쁜 겨울 왕국을 만들었던 눈들은 다 녹았고요, 소량의 눈만 남았습니다. 이란의 이런 골목길을 보시면은 옛날엔 배수 시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제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쑥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몇 구독자분들이 이란의 운전 문화와 이란 길거리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란 거리 드라이브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일단 제가 자동차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장비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매달았는데 불안불안하네요. 이게 잘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좀 허접하지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딱 봐도 이제 겨울 왕국이 되었네. 겨울 왕국. 야, 이렇게 3일 동안 눈 내리는 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란에 눈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것 같고요. 눈이 내리면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요. 여기 북쪽에는 3일 내내 눈이 내렸어요 지금. 아, 스키장을 가야 되는데 테헤란에 7년 동안 살면서 스키장을 못 가봤네요. 혹시라도 다리가 부러질까봐, 팔 부러질까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아, 걘 사업자 아닙니까? 자기 몸이 기계예요, 기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인공 눈이 좀 더 잘 미끄러지고 녹는 점도 낮아서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테헤란에서는 인공 눈이 아닌 자연산 눈으로 만들어진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 구급차.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급차가 있으면은 이제 길을 비켜주잖아요. 여기는 비켜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비켜주는데 제 뒤에 와서야 이제 길을 터줘요. 구급차 지나가면은 그 뒤 공무원을 따라서 빨리 가려고 하는 차들, 얌체 차량들 엄청 많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셨나요?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겁니다. 이란에 혁명도 있었고
테러 사건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희생자들의 이제 사진을 걸어놓는 거죠. 아, 저한테 빵빵 되는 게 아니라 제 뒷차 운전사가 여성분이거든요. 그 여성분한테 플러팅을 하는 소리네요. 여성 운전사는 현대차를 타고 있네요. 근데 플러팅을 하는 남자는 프라이드입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플러팅을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맞아. 잘했어. 얘는 왜 차선 안 지켜갖고 내가 이상하게 가게 해. 아, 이거 3차선인데. 이란은 이제 3차선인데 막 4차선으로 가고 2차선인데 3차선으로 가는 일이 그런 게 흔합니다, 진짜. 길 막히면은 그냥 도로 하나가 더 생겨요. 야, 이 이란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차를 세우고 눈싸움 하겠다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아이고, 무섭게 온다, 무섭게 와. 칼치처럼 가네. 아이고. 보이시죠? 여기 지금 3차선인데 4차선으로 가는 거. 아이고, 저게 플러팅하는 놈이었구만, 저게. 아이고, 씨. 저렇게 끈질긴 놈은 그루밍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참, 싫다는데.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해도 끝까지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차선으로 된 거예요, 여기? 3, 4차선인데 5차선이 됐네. 저도 지금 중앙이 아닌 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선을 따라가지 말고 앞차를 따라가야 돼요. 야, 여기는 지금 몇 차선이 된 거야? 저기 보세요, 저기 붙었고 하는 거.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쪽으로 올라서 쭉 내려가면은 서울로가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에 한국과 이란이 수교를 맺었죠. 거의 한 70년, 60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서울로를 만들었고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테헤란로만 영문명이지 나머지는 다 한글 한자입니다. 테헤란에는 서울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나라명으로 된 도로명이 많아요. 오우. 야, 이젠 놀랍지도 않다. 야, 씨, 갑자기 들어오네, 진짜. 저 잠깐, 딴 데 봤거든요. 씨. 아이고, 참. 제 뒤에 차 한 대도 안 오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나가든지. 옛날에는 엄청 욕했거든요. 막 창문 열고 막, 저 어떻게 이따 이럴 운전하냐,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봤자 제 속만 타고. 화난 게 풀리는 게 아니니까. 이란에서 감정 조절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와, 지금 남쪽에 내려왔거든요. 북쪽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여기는 땅이 그냥 말라있네요. 말라있어. 눈이 안 내렸네. 눈이 쌓인 게 하나도 없네. 눈이 쌓인 게 없어. 테헤란 여기만 해도 이렇게 기후 차이가 나는데 이 커다란 이란 땅에서는 북쪽과 남쪽의 기후는 정말 다릅니다. 남쪽은 아마 지금 한 20m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하고 있고요. 지금 분명히 주차 금지가 적혀 있는데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에 그냥 넘어가는 건지 대부분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이제 일반 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도 신호등이 없어요. 한국은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불편해요. 적당히 있어야지. 뭐 100m마다 하나 있어요, 진짜.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직장에 도착을 했고요. 퇴근하는 모습 나중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